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콕 집어넣으시고 목소리만 크게. 예? 아, 예. 예. 이름 바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봐보셨어요? 엄마가. 엄마가. 네, 제가 옛날에 해가지고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참 무슨 신의 조화 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례지만 선생님 이거 어차피 다 선생님 얼굴이 가려지거든요. 뭐 목소리도 모자이크 처리하면 할 수가 있는데 실례지만 선생님 남자 좋아하세요? 여자 좋아하세요? 전 근데 이상하게 옆에 선생님한테 약간은 그러한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꼬이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 사주가 그래요.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양단의 사주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겉은 여자지만 속에 사주가 남자 사주인 거라 선생님이. 그렇다 보니 괜히 언니 이러면서 따라 들어가지고 언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제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내가 동성애적 성향이 없더라도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끌리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주위에서 흔히 말해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많아.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흔히 말해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 주위에 무당이 많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선생님이 조금은 특출난 사주 또한 봤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선생님은 그렇듯 사람들의 환심을 많이 사는 사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분명히 그냥 무뚝뚝하게 얘기만 들어주려는데 나한테 사람들이 속내를 다 비춰. 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지 네 얘기 들어달래. 근데 선생님은 그만큼 사주 자체가 인에 복이 있는 사주고 인에 덕이 있는 사주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나한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자꾸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여러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처음에 여자 좋아해요 남자 좋아해요 대놓고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선생님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 흔히 말해 내가 보여지는 거를 보다 보니 왜 그래서 어릴 때 시각적 효과, 가정, 환경 이런 게 사람들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충분히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길 수가 있고 흥미가 생길 수가 있고 왜냐? 선생님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외로 퀘스천 마크가 잘 뜨는 사람인 거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요즘은 하도 유튜브와 네이버가 발달을 해서 검색 시대다 보니 그런 걸 괜히 검색을 하고 하다가 내가 거기에 괜히 빠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오해를 해요.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남자도 만나보고 여자도 저 그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별로 제가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감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크진 않아서 흔히 말해서 이런 양성애적 성향을 가진 바이섹슈얼이라 그래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유튜브에서 한번 그걸 맞췄어. 그래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상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가지지도 마시고 다만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편견 없는 사회다 보니까. 근데 다만 선생님의 본 사주가 있다 보니 내가 괜히 마음고생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괜히 내 길이 아닌데 그 길에 갔다가 선생님이 선생님만 힘들면 상관이 없는데 괜히 남까지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왜냐 이 사람은 정말 열렬히 좋아해서 선생님한테 대시를 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난 좀 별론데 나도 힘들지만 이 사람은 더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괜한 불씨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머리를 이제 기르고 싶은데 여자처럼 꾸미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남자들은 여자 같은 그런 이쁘장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머리는 기르고 싶은데 꾸미는 걸 여자같이 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이런 거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집신도 짝이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겉모습은 여자지만 속 사주가 남자 사주가 껴있는 거라. 그렇다 보니 내가 털털한 면도 있고 하다못해 왜 내가 밥 먹다가 뭘 흘렸어.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런 데서 지금 예, 완전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 나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선생님의 그러한 모습도 흔히 말해 이게 사람의 인연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무당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물갈이가 됐었어요. 나의 이러한 거를 보고 나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만 겸허히 또 받아들이면서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 인연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어떠한 명품 옷을 입더라도 나한테 인연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싫다고 떠나는 사람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치시지만 선생님이 머리 기르고 싶으면 기르세요. 쇼커트 치고 싶으면 쳐. 요즘 여자도 투블럭 치는 시대야. 나 지난번에 왔던 어떤 손님은 혁명가세요. 흔히 말해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이야. 나 스님인 줄 알았어. 머리를 빡빡 밀고 오신 거야. 군대에도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셔. 선생님의 이러한 매력에 아직 선생님이 도화가 만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향기가 조금 덜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꽃무늬가 이렇게 피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26기점. 근데 이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꽃이 만개를 하면서 펴가는 형국.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93년. 93년. 3년? 네. 그지? 지금 그럼 27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26부터 봉우리가 졌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사람적으로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상하게 작년부터 뭔가 모르게 연애를 해야겠다. 사람을 만나야겠다. 마음이 괜히 급해진다. 조급해진다. 이 마음이 떴을 거야. 왜냐면 엄마가 걱정이지 않으니까. 근데 요만큼 봉우리가 폈어요. 이 꽃이 만개하는 기점은 내년 후년 27, 28. 이 기점에 충분히 선생님 만개해서 아름드리 향기를 낼 거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세요. 근데 선생님은 원래 남을 가르치거나 이끌고 가거나 내가 필드 얘기보다는 조력자가 돼야 되는 사주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원래는 애들 가르치는 거 유아체육 같은 거 하다가 저는 싫은 거예요. 싫고 그냥 솔직히 뭐 저는 좀 과격한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해서 그런 거 막 선수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통신 쪽에서 그냥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뭐 다른 어떤 그걸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나는 선생님이 통신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 좀 몸 쓰는 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왜 나는 이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뭐 무에타이나 뭐 막 복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필드에 서는 것도 서는 거지만 필드에 서기보다 옆에서 조력자가 돼야 돼요. 코치나 선생님이나 이끌어주는 사람. 왜냐? 보통 이런 사람도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나서 로또 팔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은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기보다는 로또 명당 자리를 꽤 차고 있는 사람의 사주.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빛내면서 선생님이 성공을 하고 이름이 나고 명이 나는 거. 근데 또 선생님이 왜 그러냐. 선생님은 눈이 매서워요. 눈이 딱 보면은 흔히 말해 선생님이 운동을 하셨어. 그럼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 사람 자세가 조금 이상한데? 저 사람 이것만 조금 잘 내가 연습하면 되겠는데? 이러한 눈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게 참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선생님 나는 그게 싫다 그랬는데 참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잘하지 않아요? 그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한 사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걸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조금 돈을 더 모아서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내 사업 해야 되는 분이시거든. 내가 그렇게 야금야금 돈을 모으고 내가 그런 운동을 배워서 여성전용 센터를 만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쳐가고 그러하면서 내가 흔히 말해서 뭐 취미반 선수반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가르쳐가고 이러한 식으로 계획을 좀 짜보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참 운동한 몸 치고는 몸에 고장은 많이 안 났네요.
빨리 그만뒀어요. 대학교 때 더 이제 고장 날 것 같아가지고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뭐 대표 선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너무 지도자가 혹사시키고 너무 이렇게 선수의 미래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거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원래대로라면 선생님 지금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엘보도 나갔어야 되고 뭐 옆구리도 나갔어야 된다는 무슨 운동 하셨어요? 축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옆구리도 나갔어야 되고 골반도 나갔어야 되고. 잘 다쳤었는데 그래도 막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어디 부러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인대 쪽만 다치고 막 수술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작에 왜 축구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에 다리만 다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데 부상이 맞아요. 더 심하잖아요. 지금 제가 돈을 벌어도 자꾸 돈이 나가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제 27이잖아. 네. 충분히 그럴 때. 왜냐면 너무 제 주위에 막 잘 되는 사람도 많고 너무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막 성공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늦나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막 이렇게 급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 요즘 시대에 선생님 나이 때 보면 그렇게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다만 반대로 공부한다는 방패막이 삼아 내 부모 등골 빼먹는 애들도 많거든. 솔직히 나는 지금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가지 각색의 사람들을 봐요.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느낀 게 늘 인생은 삶은 사회는 반반이구나 그래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빼먹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빼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맞춰서 또 수요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선생님 늦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선생님이 통신 쪽 일을 하고 모르라고. 근데 난 그게 쓰기 안 차다고 보거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운동을 좀 시작을 해서. 근데 난 선생님이 축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생님이 복싱이나 무에타이 해볼 생각 없어요. 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대구 사람인데 나와 살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안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막상 제가 이때까지 방황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나와서 살았거든요. 뭔가 저 혼자 이제 해야겠다 해서 축구하면은 다 부모님 돈만 받고 그렇죠. 살았잖아요. 알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현실이. 예, 저도 이 운동 쪽으로 제가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또 이게 금전 쪽으로 힘들다 보니까 다녔다가 그만두고 또 지금 통신 일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보험 같은 거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네.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 나는 선생님이 취미로라도 계속 내 몸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 선생님은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걸 풀지 못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 요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진짜. 아니면 그런 것 좀 가보지. 그 실내 암벽 등반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되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과격한 스포츠를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 핑계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조금 버티고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녀서 열심히 계속 병행하면서 일단은 내가 이쪽 부분에 그게... 수익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이 통신을 찾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게 내년 기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선생님이 조금 내가 취미로라도 내가 풀 수 있는 거 하다못해 뜀박질이라도 해.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에너지 좀 소비하다가 내년기쯤 들어가면서 병행을 시작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이제는 길을 잡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도화라는 게 만발을 하는 것도 27, 28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몽우리가 살살살살 펴지는 기점이. 근데 또 선생님이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가 따라든다고 해도 선생님이 거부를 할 기점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누가 하나 이게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뭔가 하나 완성을 해놔야 새로운 것도 맞아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아다리가 잘 맞는 게 내년 기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양단을 걸으면서 내가 얼추 안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내년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따라들어요. 그 사람이랑 선생님이 알콩달콩까지는 아니더라도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그래도 같이 걸어갈 사람, 연애할 사람이 따라든단 말이야. 그래서 연애는 해봤어요. 근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초반까지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연애를 선생님 하다 보면은 막 답답하지 않아요? 남자 보면은. 아, 진짜 답답한 것도 많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만 만났었거든요. 운동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진짜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닌 정도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이쪽 좋아하나 이쪽 좋아하나 이걸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이게 제스처가 빨라야 돼요. 흔히 말해 쿵 하면 아 근데 호박 떨어지는 소리다 이러면서 딱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이 깝깝증을 느끼는 거라. 아둔한 사람, 둔한 사람만 만나서. 근데 요번에 따라드는 사람은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결혼은 해? 결혼은, 요번 상대는 결혼 상대는 아니에요. 연애 상대지. 아 근데 지금 결혼해? 하죠. 32, 33, 33기점에 홍기가 차요. 한번. 그런 게 다 있는 게 신기해요. 있죠. 그거 다 집신도 제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돈 같은 거에는 이제 앞으로 뭐 말년이나 이런 거는. 근데 무당은 끼켜봐야 2, 3년 더울 잘 봐요. 아. 네.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스스로를 채찍질 하지 마세요. 왜냐? 선생님은 그게 나한테 인이 백이고 습으로 남은 사람이야. 왜? 운동하시는 분들, 저도 유도 선수였거든요. 아, 네. 내가 내 한계를 깨기 위해서 나를 계속 채찍질 한단 말이야. 하다못해 아씨 이거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아 힘이 완전히 축 빠졌어. 한 번만 더 들자 한 번만 더 들자 나를 가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습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꾸만 스스로가 내 목을 쬐서 야 내 친구들은 다 이런데 이 라이벌의식 경쟁의식 때문에 그게 또 운동선수들은 필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야씨 너 느린 거 아니야? 나 느린 거 아니야? 나만 인생이 낙오자인가? 자꾸만 나를 압박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빼야 돼요. 저도 운동하다가 푸드 코디네이터 하다가 무당이 됐어요. 하다못해 내 또래에 어떤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은 뭐 한 달에 뭐 얼마라고 무슨 몇 개를 하고 내가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 라이벌의식 경쟁의식 있잖아 운동선수들 그게 발동이 된 거야. 근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뭐든지 때가 있고 다 나만의 속도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뛰어넘는다고 해도 뛰어넘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내가 더 지치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좀 많이 저 혼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도 막 이렇게 말해야 되지 오기 같은 것도 있고 나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게 커가지고 자존심도 세고. 근데 선생님 그릇 작으신 분 아니야. 충분히 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에 내가 어떻게 물을 따르냐 그 관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 그 그릇에 물은 차게 돼 있어요. 이게 폭포수로 떨어지냐 졸졸졸졸졸 시냇물로 떨어지냐 그 차인 거라. 근데 지금은 아직은 선생님이 시냇물이에요. 근데 이게 후년 들어가면서 점점 굵어져서 정말 바다에 파도같이 듯이 확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자기 인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진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를 이제 옛날에는 다 진짜 주위에 친구들도 진짜 많았는데 제가 한번 그 대인 기피증이 왔었거든요. 다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못 믿겠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생기면서 사람이랑은 친해지는 건 되게 쉽게 친해지는데 막 깊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공유 같은 거는 진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고민 같은 거 이제 털어놓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막 털어놓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저는 성향이 원래 성향이 그런. 근데 그건 선생님이 사람이라 그래요. 기계가 아니잖아. 사람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복이랑 인덕은 있으시다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힘든 건 상관하지 않고 자꾸만 지내 힘든 것만 털어놓는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당연히 내가 이용을 당하는 건가? 아,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러한 고민이 오다 보니 당연히 내가 탁 어느 시점에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물갈이는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기점이 아마 24시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아, 내가 계속 저는 이제 부탁이나 뭐든 해주면 다 호의적으로 해줬는데 어느 순간 또 생각해 얘가 내가 계속 해주니까 호구로 보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판에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걔가 호구는 맞지만 어 내가 호구인가 하는 사람은 호구가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 어떠한 내가 행색을 하고 있더라도 나한테 남을 인연이 진정한 인연인 거예요. 그런 걸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요. 앞으로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만 선생님 릴렉스 여유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은 내 이 길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내려고 하면은 숨 차요.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가면은 갑갑해요. 내 페이스 유지하세요. 그게 맞아요, 선생님. 긍정적인 여유 같은 건 언제쯤? 내년. 내년 돼야 돼요? 네. 올해는 좀 힘들고. 올해는 선생님 다 쓰고 낮아빠져야 돼, 해야. 내 동생의 월급 왔다 그냥 쉬어갔다가 네. 그냥 나가는 퍼가요 해야 될 때 아... 올해까지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도 지금 뭔가를 구축을 하는 단계라 그래요. 이것저것 막 뭐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뭐 집안 살림을 좀 채운다든지 괜한 거에 꽂혀서 뭐 이거 스트레스 풀려고 이거 산다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그럴 때야. 그래서 50분에 자꾸 사게 되는 거 이쁜 쓰레기 모을 때야. 근데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 바람이 올해까지는 불어요. 근데 이것만 지나고 나면 충분히 선생님 알뜰살뜰한 사람 맞잖아. 계속 아끼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그. 근데 또 사람 꿀리면 안 되잖아 어디 나가서. 그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불쌍한 사주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충분히 괜찮은 사주예요. 그릇 커요, 선생님. 걱정 마. 네. 또 궁금하셨던 거. 궁금한 거요? 그냥 저는 돈이 전부라고 안 생각은 안 하는데 주위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돈이 많을 때가 빚이 나는 게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솔직히 좀 효도하고 싶은데 그거의 그 크기는 솔직히 이게 제가 그렇죠. 잘 돼서 돈으로 이게 보답해드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계가 이제 또 돈 없이 그렇죠.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내가 돈 없이 힘들어하면 그것도 부려고 하니까 선생님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잘 안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부터 해. 그게 효도 시작이야. 아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잘 안 받아가지고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맨날 카톡이라도 하나 나오면 어떤가. 그게 효도의 시작이지. 다른 거 없다. 이게 요즘 젊은 시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노인네 우리 엄마 오면은 집에 앉아있기만 하거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내 엄마를 더 움직이게 만들고 더 괴롭히게 만들래. 그게 효도래. 하다못해 우리 엄마가 집에 놀러왔어.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아. 엄마 앉아계셔. 이게 아니라 엄마 시장 가서 고등어 좀 사다가 고등어 좀 졸여놔. 자기가 이제 아직도 이제 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치매 예방인 거야. 아 내 아들이 고등어 먹고 싶다 그랬지. 내 딸이 고등어 먹고 싶다 그랬지. 기억하고 있다가 점심에 나갔다 오시. 산보하시면서 기력 찾으시고. 저 여운이 사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제가 더 애착이가 엄마한테 옛날에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거에 더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근데 말했죠 선생님? 너무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아야 돼. 나의 이러한 짜증을 누를 줄도 알고 미소도 띌 줄 알아야 돼.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그거를 기본 노력을 해야겠네요. 저 싫으면 싫은 티 다 나고 해가지고 나도 똑같아. 나도 막 손님 보기 짜증나. 근데 손님 앞에서 웃어. 속으로 욕하지. 언제 가니 이러면서 욕해. 와서 잘난 척하는 손님도 있고 괜히 깜보는 손님도 있고 진상도 많아 무당집도. 근데 태어난 시 이런 거 몰라도 다 봐줘요? 사주고. 제가 많이 틀렸나요? 아니요.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신점 보는 사람이라 그냥 봐도 나와요. 풀이 안 해도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천지신명 모시고 이거 성수님 모시고 있는 거지. 네, 내가 그렇게 풀이할 것 같으면 사주 철학 딱 써놓고 네, 제, 밖에 나가서 했겠지. 신기한 게 친구가 제 친구랑 철학 안 가져있는데 똑같이 저한테 저는 근데 선수를 하고 싶거든요. 선수를 해서 조금 잘 돼서 나중에 뭐 코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보고 선수하지 말고 그냥 전문직을 가지라고 이런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왔었거든. 내가 듣고 싶으면 못 들었으니까. 그치. 그럼 선수로서는 아예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명당 사장이라고. 그럼 선수로서는 빚을 못 보네요. 근데 그게 더 선생님한테 명예가 오래 가요. 왜냐 선수는 생활이 짧잖아.
오히려 선생님이 양성을 해주면서 그걸로 더 이름나고 명나면 더 오래가는 거라. 아, 그럼 제가 양성한 선수 좀 잘 되고 이런 거. 그럼. 맞았잖아요. 눈높이 교육의 선생님이 된다고. 신기하다.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우, 있어. 있으니까 하지. 또 나도 어지간히 보니까 10년 전 무당하면서 먹고 살겠지. 간판기 때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올해까지 조금 내가 더디게 간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쪼지 말고 많이 벌겠지. 더 많이 벌 걸 걱정 마. 자리 억울해도 해. 네. 진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없어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은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